근데 보통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뭐 빌라나 아파트 하시고 뭐 상가 하시고 해가지고 토지가 가장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로 가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작가님은 처음부터 시작 그냥 토지만 하신 건가요? 예, 토지만 했어요. 아파트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경험해 보신 걸 토대로 했을 때 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가 가장 으뜸인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가 어떤 이유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네. 남들이 생각하면은 토지 투자하면은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5년 기다려야 되고 10년 기다려야 되고 뭐 네. 20년 동안 묵겠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100개 이상 땅을 사봤거든요. 네네. 몇 개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되세요? 아, 땅이라서 사실 거의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맞죠. 네네. 예. 땅은 아시네요. 네. 땅은 안 떨어져요. 왜냐면 땅은 손해 보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땅을 내가 샀다가 1년 뒤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갭 투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땅을 사면서 내가 나 3개월 뒤에 팔 거야. 나 1년 뒤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잠가놔요. 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산 것보다 마이너스 되고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100개의 땅을 사면 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100개가 다 올랐어요. 만약에 1000개를 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저는 오르는 땅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유튜브님께서 네, 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네. 수정이 되면서 뭐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남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쵸. 다만 사람들이 밖에서 모를 뿐이에요. 그쵸, 모를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네. 모르고 주위 사람들 삼촌이나 다 그쵸. 모를 거예요. 근데 그쵸. 이미 수정되는 순간 남자로 이미 태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굳이 태어나서 확인 안 해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땅으로 따져본다면 이미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르는 땅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오르지 않은 땅들을 가보면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오르는 땅으로 결정돼 있는 곳에 가면은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좀 깊숙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여기가 네. 오르는 땅입니다 하면 정말 여기가 오르는 땅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모르죠. 수풀로 우거져 있거든요. 논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보면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보면 이미 편집도에서 그 어떤 그 편집도에서 우리 지도 보는 저기에서 편집도를 딱 키면은 이미 토지용 계획이 쫙 펼쳐지거든요. 네네. 거기는 산업단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신도시가 네.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미 거기는 오르기로 도면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다 논밭이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네네. 그런 방식은 이미 개발하기로 발표가 됐다가 쭉 땅값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로 개발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3년 뒤부터 개발 안 들어가요. 네. 보통 어떤 특급적인 굉장히 네. 좋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끌다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년 동안 끌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서 올라 본들 아마도 기회비용을 잃잖아요. 그쵸, 예. 내 돈을 10년 동안 묶어놔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발표가 났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1년, 2년, 3년 해서 한 10년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최저점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요? 기회비용이 굳이 묶이지 그쵸, 않잖아요. 묶이지 바로 않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제 타이밍이 고로 타임이에요. 가장 최고로 떨어졌을 때 네. 올라가는 타임 여기 사니까 10년 동안 오르는 것보다 네. 그 1년 만에 오르는 게 두 배, 세 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관건이고 제 책의 내용 보면 수십 건이 그 매도 타임, 네. 그 짧은 타임, 1년 안에 대팔 수 있는 그 네. 짧은 타임에 대부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수익이 뭐 3개월 만에 팔고 6개월 만에 팔고 17일 만에 팔고 2주 만에 팔고 이런 것들로 꽤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작가님이 이번에 쓰신 책의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땅을 하면은 이제 뭐 땅값이 뭐 안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인식이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사면은 뭐 10년, 20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괜히 묶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뭐 기획부는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자기, 작가님께 사신 땅들은 1, 2년 안에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 네. 이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네. 알고 모름의 차이에요. 확실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우리 권유, PD님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우리 PD님은 사는 곳이 서울에 가령돼서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네. 대부분 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경비아 씨도 다 알고요. 네, 다 누구든지 알죠. 다 알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쵸. 왜? 왜 하냐면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알면서 만약에 그 아파트가 8억이다. 34평짜리가 8억이다라고 하면 9억에 사면은 비싸다 그 생각하고 네, 7억에 사면 엄청 싸게 샀다. 네,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모르는 이유는 네. 지식이 일단 없고요. 네, 네. 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 예, 기준이. 그러니까 아파트야 앞동에 사든 뒷동에 사든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네. 이게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들쑥날쑥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땅은요, 이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 땅이 붙어 있는데도 완전히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편집대로 보면 색깔이 틀려요. 계획관리 땅이 틀리고 주거지 땅이 네. 틀리고 뭐 어떤 도시지역 내에서 주상공녹이라고 하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도로 앞에 있는 땅하고 도로 뒤에 있는 땅하고 도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도 또 틀려요. 네. 모양에 따라 틀리고 이게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또 괜히 잘못 사가지고 묶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아파트를 하든 상가를 하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동산 투자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쵸.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동네 이웃도 다 몰려들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땅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웃집 주인도 몰라요.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 가잖아요. 네. 딱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쫙 펼쳐지듯이 네. 저는 거의 보여요. 가면 용도 지역이 여긴 농림지역, 여긴 계획관리, 여긴 생산관리, 여기는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또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휴대폰 같이 이렇게 키고 가면요. 네. 이미 위성 지도가 따라오거든요. 그쵸, 그쵸, 위성이 그쵸. 따라오잖아요. 네. 거기에 편집대로 보면 딱 용도 구역이 쫙, 용도 지역이 쫙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격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화성의 송산그리시나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이나 안성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4개의 IC가 생기는 곳이나 용인 원삼이나 이런 지역에 도로를 타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머릿속에 그냥 딸딸딸 다 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누가 번지수를 던져보면 아, 이 땅이 비싼지 싼지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스님들, PD님한테 어느 땅 갖다가 딱 줘요. 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그쵸.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저는 지방에 만약에 어디 청주에 어느 시골의 땅을 갖다가 저한테 주면 저도 몰라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 분석이나 이런 입지 분석이나 가격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화성, 평택, 용인, 원삼, 그다음 안성 지역 이곳은 제가 수시로 지금 다녔고 거의 한 5, 6년간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가고 임장 가고 만나고 이런 시간들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비교 분석이 정확하게 될 수 있죠. 아.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암과 모름의 차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아파트는 알기 때문에 쉽고 알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너무 수익률이 낮고요. 네, 서로 너무나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100군데 정도 땅을 이제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거 얼마나 났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그, 아니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네. 제가 거의 샀던 것들이 오래 묵혀놓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네. 대부분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농지는 빨리 팔지 못합니다. 네네. 법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농지 같으면 3년 동안을 유지해야 되고 네.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비상용 토지가 돼버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네. 3년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제 부동산 법인에서 산 임야라든지 네. 대지라든지 네. 어떤 이런 투자 상품 같으면 네. 거의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익률이 거의 600% 가까이 예, 실제로 600% 정도 된 것도 책에도 나와 있고요. 네. 뭐 투자 대비 이게 실투자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내가 10억의 땅 산다면 크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생각하기에 제가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5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투자금을 또 받아요. 그쵸. 3억 정도 받으면 2억 갖고서 21억에 판 적도 있어요. 2억 갖고. 이야 대단하시죠. 네. 근데 그게 네. 3개월 만에 4개월 아. 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땅에 대해서 투자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네. 중요한 건데 네 가지 원칙이에요.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네네. 있어요. 첫 번째로 네네. 경기도 이외 지역은 안 사요. 예, 그 특징이 있어요. 경기도 네네. 이남 지역은 특히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투자가 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인구 증가가 되는 곳이 이 경기도에서만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의 땅은 눈길도 안 줘요. 자, 그럼 경기도 땅 중에서도 네.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에 네. 땅을 삽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절반 가격으로 사요? 이러죠. 네, 그렇죠. 저는 삽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우리 PD님께서 네. 이마트에 가서 배추 한 단을 사요. 네. 가령대로 4천 원이라 가정하죠. 네. 그것을 그 배추를 키우는 원산지 있죠. 네. 밭에 가서 밭대기로 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천 네. 원에도 살 수 있을걸요? 그렇죠. 밭대기로 사면. 밭대기로 사면 네. 500원도 살 수 있죠. 네. 이게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살 때 200평짜리 사고 300평짜리 사잖아요. 네. 저는 살 때 4,000평짜리 사고 3,000평짜리 사요.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짜리 사고 50억짜리 사고 그 20몇억짜리 사고 이렇게 크게 사기 때문에 네. 단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00평짜리를 살 때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 평 사는데 100만 원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반가격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큰 거를 사요. 금액도 크게 사기 때문에 반가격으로 삽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네, 네. 그러면 개발이 되는 지역, 신도시, 네. 대규모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네.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산다 그랬고 네. 그리고 시세의 반값으로 산다 그러고 그럼 네. 됐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입지를 봐요. 이게 입지. 만족 네 가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땅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그걸 일반인들 구별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입지를 봐요. 네. 그 지역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중에서도 잘 되는 입지가 있어요. 그쵸. 주거지역이 될 지역, 상업지가 될 입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를 보는데 저는 대부분 다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나 아니면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땅에 딱 붙어 있는 것 이외 이외에는 안 삽니다. 저기 맹지를 사거나 아무리 싸더라도 막 어디 산 꼭대기에 있는 사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한 달 뒤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땅.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땅들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저는 반값에 사면 내가 반값에 사가지고서 시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시세대로 내놨는데 그 사람이 사요. 내 땅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1년 지나면 그게 또 따블이 돼요. 그만큼 입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는가? 그런 땅이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3억 갖고 5억 갖고 이렇게 찾으니까 없죠. 근데 저한테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양이에요. 모양. 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대규모 신도시나 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네. 곳. 이게 첫 번째죠. 네. 그 다음에
가격을 반값으로 산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입지가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양이에요. 이게 다 좋은데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도로에 한 뭐 6m만 붙어 있고 뒤쪽으로 항아리 네. 모양처럼 이렇게 네. 돼 있다. 이거는 진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더라도 내부도로 다 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토목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땅 다 만족하더라도 그런 땅은 저는 안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기하면 제가 휴대폰을 갖고 얘기할게요. 네.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 딱 붙어야 되고요. 네. 네. 붙어도 어떻게 붙어? 뭐 6m, 10m가 아니라 200m 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기단하게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좋아요. 어떤 네. 모양? 나중에 분필 잘라 팔 수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기획 부동산처럼 막 바둑판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네네.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그냥 도로에 다 붙었으니까 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네네. 내 땅을 샀는데 4차선에 다 붙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땅이 거꾸로 갑니다. 반가격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땅이 입지도 좋아요.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땅이 신도시나 산업단지 돼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산 땅들이 다 100개면 100개 이런 위치예요. 야.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떤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요. 운이 좋을 운이 좋아도 한두 개가 운이 좋죠. 저렇게 100개가 다 그쵸, 운이 좋을 그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이러한 컵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깎아 만든다고 하면 모양이 다 틀릴 수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걸 다이캐스팅 같은 금형에다 찍어내면은 100개를 찍으면 100개가 다 똑같죠. 틀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틀려질까? 오르는 땅이 그겁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오르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지역,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가격이 낮은 거, 등치가 큰 거, 그리고 입지가 좋은 거, 모양이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만 만족이 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물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땅들은 사서 시세대로 팔면 그 산 사람이 1년을 갖고 있으면 또 올라요. 그게 대부분 다 화성에 있는 땅, 안성에 있는 땅, 용인에 있는 땅. 제가 거래를 했고 제가 소개해 줬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야, 아니 이제 실제 좀 구체적으로 투자 사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책에서 몇 개 좀 꼽아왔는데 네. 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네. 여기에 좀 투자했던 사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땅 같으면 사실은 네. 일주일 만에 샀다, 5억에 사가지고서 정확하게 5억 200만 원에 샀어요. 네. 5억 200만 원에 사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사실은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인데 왜 그게 4개월이야 되어 있나? 네. 등기가 된 게 4개월이지 아. 내가 등기하고 계약한 일자가 바로 판 계약 일자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 자세히 보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떤 허가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호가자 변경까지 하는 시간이 걸려서 4개월이지 아. 실제로는 계약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판 게 10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은 이거 평당 70만 원에 사가지고 나한테 근데 150만 원인가 140인가에 팔았어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에 팔았어요. 두 배로 바로 두 배로 판 거죠. 그 당신은 5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네. 10억에 파냐 이렇게 PD님 같으면 좀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하겠죠. 예. 그렇죠. 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주위에 보면 시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184만 평이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와 경계선에서 1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와. 이미 허가를 내놨고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서 토목공사까지 다 돼 있는 제조장으로 허가 난 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잡은 거죠. 70만 원에. 그건 크지도 않고 사이즈도 작았고요. 그 이 자리를 말씀드리면 네. 열심히 임장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땅도 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진 않고요. 우연찮게 가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열심히 임장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늘 가서 살다 보면 네. 그런 땅도 많이 나와요. 제가 작은 땅도 많이 주웠거든요. 네. 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서 작은 땅도 나오면 저는 삽니다. 그런 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땅이 나와도 그 땅이 진짜 오를 땅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는 소위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실은 중개해주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누가 아느냐. 그런 땅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가능해요. 아, 저기가 산업단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땅은 네. 그게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이미 예상이란 게 있잖아요. 예상이 아니라 이미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 네. 이미 일어났던 것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저 이미 네. 경험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150m밖에 안 떨어진 게 70만 원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나오자마자 가계약금부터 무조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 땅이 저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아, 좋은 땅이라고 네. 사시라고 해서 저 입지 분석을 저는 딱 했죠. 해봤더니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제가 땅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표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표준 관리를 못했다가 날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는 어떤 티를 내잖아요. 네. 안 판대요. 내가 그쵸. 너무 좋다고 바로 계약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여기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러면서 잠깐 조금 다음에 생각하겠다 네. 이런 경우들이 그쵸. 있어서 좋은 땅을 일단 받으면 마음속으로는 횡재죠. 막 네. 기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꽉꽉 누릅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표정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을 또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소개해 주시길래 제가 이거 바로 휴대폰으로 저는 딱 땅을 볼 때 몇 가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면 뭐 안 보이잖아요. 안 길게 봐야지 책이 한눈에 다 그쵸. 들어오고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지번을 보면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아 화성 땅 중에서 동탄이 아닌 송산 그린시티 송산 그린시티 중에서도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에서 더 확대해서 보니까 150m 떨어진 이런 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5m 도로가 다 확 이게 계획이 다 5m 도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허가가 떨어졌고 공사가 다 됐는데 70만 원이다. 제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콜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 다른 사람이 또 경쟁자가 붙어가지고 아 이거 계좌번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받아가 입금시키면 끝나는데 네, 가계약금이라도 네. 근데 그걸 안 주길래 하루가 지났길래 아 이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땅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아쉬움만 갖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겨우 설득해서 받아놨다고 가계약금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넣었죠. 잡아놓고 제가 일단 계약금 넣어놓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다시 확인해봤죠.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진짜 네.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내가 입지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토목상에 문제가 있는지 개발 허가가 죽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토목회사에 전화해가지고서 이 개발 행위가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고 또 물어봤죠. 이쪽 개발되는데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우리 법무사에 전화해가지고서 빨리 이거 등기부등본 떼가지고서 이 땅에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바로 전화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무조건 잡아야 되나. 그래갖고 가계약금 넣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잡은 게 이게 5억 200 잡았는데 일주일 뒤에 15억이 넘게 계약했어요. 근데 그 사람, 네.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 사람은 지금요 140만 원대인가 그때 샀는데 지금 그게 250가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산 땅 대부분이 대부분이 판 사람 내가 팔았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그 제 땅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두 배가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미 오르는 땅은 네. 결정돼 있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파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자 이거와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어떤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네. 제가 그랬죠. 처음에 원형지 땅에서 네. 발표가 나게 되면 네. 쭉 가격이 올라요. 이럴 때는 저도 못 잡아요.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쵸. 소위 LH 직원들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내부 정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네. 그런 그쵸. 백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형지에서 발표 났을 때는 저도 못 잡기 때문에 쭉 올라가요.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저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게 시간이 경과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10년 가까이 개발이 진짜 되려면 어렵죠. 네. 이렇게 쭉 거쳐가고 쭉 떨어질 때 네. 그때 잡는데 이 떨어지 최저로 올라갔다가 최저로 떨어졌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네. 어떤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요? 증상이 있어요. 네. 그걸 알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 네. 저는 알아.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아직까지 더 익어야 돼. 네. 그 타이밍이 안 왔으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맨 바닥을 찍고, 요 맨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기회 비용이 많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회가. 근데 그 앞전에 살 수도 있고, 또 그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갈 때 많이 사잖아요. 그쵸. 저는 최저 아래 거의 대부분 사는 이유가 분명히 그건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올라가는 그 신호죠. 네네.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를 어디 가서 확인하면 할 수 있냐면, 네. 이미 도시계획이 다 발표가 됐어요. 네. 뭐 2035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이 다 발표가 났듯이 네. 이미 계획은 다 잡혀있지만 네.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잠잠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드론으로 뛰어보면요. 거기 벌써 토목공사가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토목회사. 가면요 잘 알려져요. 벌써 거기는 관급 공사들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거기는 벌써 막 발주가 나가 시에서 발주난 거 막 하고 있어.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물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들이 언제 하냐면 이미 공사가 돼가지고 건축이 이제 막 들어오고 산업단지에 네.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때 알면 한참 늦은 거죠. 벌써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만 잘 잡아도 네. 그냥 단기간에 1년 길어야 2년 안에 그냥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야,